생체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더덕은요. 사삼이라고 해요. 모래사자를 써서. 네. 근데 이 더덕을 사오시면은 흙이 묻은 거 사셔야 돼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국산 살려면 흙이 묻었어요. 아~ 네, 수입 살려면. 그런데 네. 요 꼭지를 보면은 요 꼭지가 많은 것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네. 더덕은 가는 거 사면은 연수가 짧은 거고요. 네. 굵은 거를 사면은 연수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사서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저 그릇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예. 정말 이거를 잘라내고요. 그다음에 여기 껍질을 벗기시는데 이렇게 벗기셔야 네.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깎으면은요. 네. 껍질이 아주 깨끗하게 벗겨지지요. 여기 잘랐을 때 여기 진 나오지요. 네. 이렇게 진 나오는 것이 싱싱하고 좋은 거예요. 진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손질하는 거 이렇게 벗기시니까 얼마나 잘 벗겨지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요. 네. 이걸 그냥 이로 이렇게 칵칵 돌려서 이렇게 딱 열어서 씹어 드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좋은 거 많이 드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서 준비한 다음에요. 끝에 자잘한 뿌리는 좀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네. 준비하신 다음에 씻어도 제가 열심히 씻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안 씻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썰고요. 그 다음에 네. 반을 가르세요. 네. 그러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네. 또 이렇게 가르고. 예. 가르고 해서 이거를 두들겨야 돼요. 아, 맞아요. 더덕은 네. 두들겨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면볼에 그냥 두들기면은요, 네. 얘가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네. 다 적어대요. 그러니까 네. 종이를 깔든 면볼을 깔고요,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또 놓으시고요. 아, 이렇게 펴서. 펴서 놓으셔야 돼요. 아, 네. 이거를 그냥 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닫으세요. 네. 그리고서 치세요. 좀 두들기는 거죠. 네. 이렇게 두들기면은요, 네. 아, 스트레스가 확 날라갑니다. 네. 이렇게 됐죠. 보세요. 아주 납작납작하게 됐죠? 네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찢으셔야 돼요. 말랑말랑 해주잖아요. 네. 네. 찢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덕구이는 네? 이런 상태에서 굽는 거고요. 네네. 생채를 하려니까 제가 이렇게 찢어요. 너무 세게 하면 잘 부스러지지. 네? 그래서 이렇게 찢어 놓은 거를요, 네? 150g 정도 준비를 하셔서, 네. 예,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더덕이 됐죠. 아주 가늘게 찢으시는 분 계시는데요. 네?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가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더덕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네. 더덕 씹히는 식감도 참 좋아요. 네. 여기에다가 꿀이에요. 아, 꿀이요? 꿀을요. 두 큰술만 드세요. 그래가지고 아. 꿀을 넣어서 이렇게 재우시면은요. 네? 한 10분 정도만 재우시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겠까요? 그래서 수분이 좀 생기죠? 예, 수분이 생기지요. 네. 그리고 그 수분은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다 쓰셔야 돼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네? 촉촉하게 생길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릇에다가 네. 양념을 하셔야지 돼요. 큰 그릇 주세요. 큰 그릇에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그릇에 양념을 준비하지요. 뭘 준비하느냐?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고추장이. 여기에 지금 간은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간은 안 하고요. 저것처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그 구이 양념하고는 또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식초가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는. 그래서 고운 고춧가루요. 한 네.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네. 통깨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요. 요거는 네. 뭐냐? 마늘이에요. 마늘을 또 넣으시고요. 마늘을 넣고 이렇게 섞으세요. 네. 뭐가 안 들어갔을까요? 식초! 네. 안 들어갔죠? 식초가 들어가는 음식에는 참기름이 잘 안 들어가요. 아하. 근데 한국 음식에서 식초가 들어가면서 참기름이 들어가는 건 뭐가 있느냐? 네. 냉면. 아, 냉면이 예, 이렇게 해서 넣고서 이거를 네. 혼합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서 준비하고요. 네. 이제 요거는요, 10분 정도 재워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금 있다가 묻힐게요. 네. 자, 그리고 예. 잠깐 요, 잘 절여지도록 놔두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예. 버섯 들깨탕에 보면은요, 여기 위에 이제 거품이 들깨가 들어가서 아. 우엉이 들어가서 끓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거품이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거품을 살짝만 걷어내세요. 표고버섯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품을 살짝 걷어내시면은 네. 깨끗하게 아주 뽀얀 색깔의 구수한 맛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이렇게 구수한 맛이 나오면은요, 그 다음에요, 준비해 놓은 것 중에서요, 제일 먼저 표고버섯부터 드세요.
표고버섯에 향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표고버섯 넣고요. 한번 보르르 끓으면은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을 넣으세요. 어떤? 아,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러면은요. 표고버섯은 향이 강하니까 네. 조금 오래 끓여도 괜찮은데 나머지는 향이 죽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게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가처럼 이렇게 해서요. 저는 탕으로도 먹기도 하지만 네. 여기다 껄쭉하게 안 하고요. 계란을, 주라를 풀어서 네. 덮밥으로 잡수셔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버섯 덮밥도 그냥 끝내주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잡수셔도 돼요. 네. 이제 하나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이 구수한 향에 버섯 향이 더해지니까요. 정말 밥 한 그릇 생각나네요. 밥 잡수고 싶으세요? 이렇게 네. 다 넣으세요. 네, 고추도 넣고 다 넣어서요. 네. 이제 한번 와르르 끓이셔야지 돼요. 요 뒤에는 이제 많이 안 끓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와르르 끓으셔야지 이게 제대로 끓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네. 버섯 들깨탕을 이렇게 해서 개운하게 잡수시는 국가처럼 잡수시는 네. 경우도 있고, 예. 먹다가 남았어요. 네. 네. 그러면은 남으면은 계란주라를 풀어서 덮밥으로 잡수셔도 되고 걸쭉하게도 예, 있고. 그렇게 해서 잡수셨어요. 네, 버섯을 다 넣었으니까요. 네. 이제 좀 끓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네. 끓을 때까지 준비하고요. 네. 그다음에 더덕 생채 준비해 놨으니까 이거 더덕을 무쳐봐야 돼요. 무쳐주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네. 더덕이 숨이 죽어가지고 네. 그 수분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 그렇죠.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생겼지요. 그럼 이 물이 생긴 거를 버리시지 말고 네. 묻히시라고요. 네. 이제 저는 묻히는 동안에요. 네. 그릇을 어디에다 담을까요? 제가 완성도치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저는요 어릴 때도 그렇게 전 더덕을 좋아했어요. 더덕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잡수시면은 네. 좋은 거지요. 그래서 도라지 먹다가 못 먹으면 네. 더덕 그 다음에 네. 더덕 다음엔 인삼. 다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아주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묻히세요. 그러면 촉촉하게 이렇게 물이 생기지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때가 맛있는 거예요. 오, 새콤한 네. 아유, 저도 침 넘어가요. 이런 네. 거 저거 했을 때 침이 넘어가야 돼요. 네. 침 안 넘어가면은요. 이상한 사람이지요. 음식 보고 침 안 넘어간다는 거죠. 이걸 보시고도 군침이 안 넘어간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더덕향과 이 새콤한 향이 참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넣고요. 네. 준비하셨다가 네. 냉장고에 넣고 잡수시면은 아주 깨끗한 맛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밥도 비벼 먹어도 자, 더덕 생채가 완성이 됐고요. 네. 버섯탕도 어느 정도 되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버섯탕도 이제 끓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간을 하셔야지 돼요. 네. 간을 하시는데 보통 보시면 소금을 이렇게 푹 넣고서 막 저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버섯도 부스러지고 두부 들어갔을 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저가처럼 이렇게 소금을 네. 여기에다 넣으시고요. 국물을 이렇게 뜨세요. 그러시고서 이렇게 녹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골고루 붓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녹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부시고요. 그러면은 어디를 잡숴보셔도 네? 간이 어때요? 다 똑같지? 다 맞겠네요. 네. 근데 있는 대로 휘저으시면은 간도 틀리고요. 간은 두 번 보면은 잘 못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지. 네. 이렇게 해서 다 녹여서 이제 다 녹았지. 네. 어디를 간을 봐도 같은 맛이, 네, 맛이 난다는 거지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끓여졌어요. 다 됐나요, 선생님? 예. 자, 그럼 그러면, 제가 네. 이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요. 옮겨야지요. 자, 옮기는 거 제가 해볼까요? 네. 자, 와, 이거 진짜 지금 아주 구수한 그 들깨 향하고 버섯 향이 아주 일품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릇에다 담아볼까요? 네. 이거는요, 많이 잡수셔도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많이 잡수셔도 영양가도 하고요. 예, 버섯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일부러 버섯 챙겨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렇게 들깨 국물이 진짜 구수하거든요. 정말 와 진짜 구수한 향이 나요. 네. 요거 남았지요. 이거 네. 잡수시고요. 네. 저는 여기다 이제 계란 주라를 풀어서 덮밥으로 이용을 합니다. 네. 덮밥으로 드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 됐으니까 한번 네. 옮겨 놔볼까요? 네. 자, 이렇게. 아유, 이거 옮기는 것도 그냥 좋은 향이 계속 나니까. 아유, 쉽지가 않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네. 그리고 내놓으면 소문날 만한 그런 레시피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리입니다. 버섯 들깨탕 그리고 더덕 생채 완성 됐습니다.